안녕하세요. 김동석 책임입니다. 하스커버리로 좀 만나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GV80 제네시스 후륜 기반의 좀 고급 차를 처음 해봐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비전문가가 좀 전달해드리는 컨셉이라서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GV80을 하게 된 이유가 GV80의 2열하고 3열은 저희 시트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벨로스터 N DCT편에서 한경호님 GV80 리뷰를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GV80의 오너이신 저희 직원분들을 한번 모셔서 같이 한번 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아, 이런 어색한 등장. 네, 안녕하십니까. PT 설계원과 팀에서 설계원과 업무를 하고 있는 손한민 책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마흔. 마흔이세요? 마스크를 쓰니까 좀. 이 차는 사양이 어떻게 되나요? 2.5 가솔린 터보의 4륜 사양이고요. 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요거 네. 하나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인치 휠 이렇게 들어갔고요. 차량 자체로 보면 거의 깡통차? 그렇죠. 예. 차량 외관을 한번 좀 볼게요. 이 디자인 어떤 점에 이끌려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일단 럭셔리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웅장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검정색을 택한 이유는 이제 또 지나다닐 때 약간 포스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전면을 좀 보시면은 이 와이드한 그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이게 또 별명이 인터넷상에서 뭐 조선 벤틀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릴이 이렇게 좀 옆으로 길게 있다 보니까는 차가 좀 더 옆으로 넓어 보이고 낮아 보이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같고 제네시스 이 로고도 보면은 지난번 셀토스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네. 트렌드를 좀 많이 따라간 것 같고 옛날 로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은데 네, 더 옆으로 늘어났어요. 날개도 옆으로 좀 더 커지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날렵해 보이게 구 버전보다는 바뀌었다. 앞에 헤드램프 부분 보면은 이렇게 두 줄로 양쪽 두 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이드에도 두 줄, 뒤에도 두 줄이잖아요. 요번에 G70 패스리프트도 두 줄로 아니나 다를까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네시스의 어떤 시그니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뭐 저 디자인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좋다. 네, 디자인은 네, 정말 좋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미쉐린이네요. 예, 20인치 선택을 했을 때는 예, 미쉐린이 들어가고 있고요. 타이어가 몇 인치 몇 인치가 있는 거예요? 옵션 없는 게 19인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인치, 제일 큰 게 22인치 세 가지가 있어요. 미쉐린 승리네요. 미쉐린. 그렇죠. 당신의 승리. 처음에 22인치랑 20인치를 고민을 했었는데 동호회 같은 데 보니까 22인치는 조금 승차감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다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애들 태우려다 보니까 한 단계 낮춰서 20인치로 선택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텝은 다신 거예요, 별도로? 아, 요것도 예, 옵션입니다. 요것도. 출고할 때? 예, 예. 여기도 크롬이고, 여기도 크롬이고, 다 크롬이잖아요. 예. 유광 컬러로 들어갈 때는 이게 유광 크롬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매트 컬러 무광으로 들어가면은 크롬도 무광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네트가 좀 엄청 길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좀 작아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실제 그 후륜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실내에서 운전을 할 때도 전륜구동차 운전할 때랑 어떤 길이 때문에 오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륜 운전했을 때 느낌으로 이제 후진을 하게 되면 좀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아, 이거 언제 출고했어요? 요거 7월에 출고했어요. 두 달 정도 됐고요. 따끈따끈한.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엔진룸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2.5 터보 휘발유가 있고 네, 디젤이 있고 3.0 디젤이 있고 네, 3.5 가솔린 터보 이렇게 세 가지 총 파워트레인은 세 가지 종류가 네, 있는데 네. 어쨌거나 2.5는 제일 작은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빈 공간이 좀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네. 여기 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에어필터인데 에어필터가 아, 흡기 쪽 에어필터? 네, 흡기 쪽 에어필터가 아, 하나 이거 되게, 있고요. 되게 편리하다. 네, 좀 편리하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진짜 편리한데? 그리고 필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저쪽에 필터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째 저쪽에. 열어보는 게 맞아요. 아, 예, 두 번째예요. 저쪽에 실내로 네. 들어가는 네. 격벽 사이에 필터가 하나 더 아, 그러면은 있는 걸로. 예. 공기가 들어올 때 여기 밖에 필터가 하나가 있고 예, 한 번 더 그리고 필터. 안쪽에서 또 네. 하나가 더 있어서 이중 필터네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마감도 지금 이런 커버로 다 덮여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요즘에 나오는 현대기아 차들 바디를 많이 보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이프 네.
보강이 잘 되는 것 같고. 아, 이것도 여기 에어커튼이 있네요. 공기가 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네요. 역시 고급차는 달라.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아니에요. 고급차만 있어요. 고급차 스팅어라든가 이런 제네시스나 이런 고급차들은 저희 뚫려 있어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달릴 때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냉각을 시켜준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배터리는 어디 있나요? 배터리가 안 보이는데? 이거 배터리는 저기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아, 트렁크 쪽에. 예. 후면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어떤 거 같으세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포지션 다른 SUV에 비해서 좀 엉덩이가 낮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도 이제 뒤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그 웅장한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기에 지금 브레이크 보조등이 있나요? 예. 여기 이쪽 라인이 브레이크 보조등이에요. 예. 아, 브레이크 보조등이면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거네요? 예, 길게 들어가는 거죠. 뒤에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걸 중간에 한번 딱 이렇게 접어주니까 좀 더 좀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네, 거기가 좀 포인트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줄 이렇게. 네, 두 줄이 다 들어가고요. 이게 간지인 것 같아. 제네시스 간지. 그렇죠. 예, 제네시스. 이거는 가라 머플러가 아니에요. 진짜 머플러. 이거 가라가 많거든요. 예, 요즘 트렌드가 또 가라 머플러인데. 아, 이게 열이 뜨거워서 플라스틱 재질 안 쓰고 이렇게. 예, 알루미늄. 예, 디자인. 고급진 표현이네. 아, 그렇죠. 네.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전문 용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AWD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륜에만 레터링이 네. 붙여지는 거잖아요. 네, 사륜에만 붙는 거죠. 4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A자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되게 센스 있게 잘 만들어 놓은 레터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특이하게 버튼이 여기 있어요. 오픈하는 네. 버튼이. 보통 뭐 이렇게 있다거나 하는데 그렇죠. 특이하게 이 와이퍼 밑에 있고 일단 열어볼게요. 네. 오, 빨라. 이 속도도 뭐 옵션상에서는 뭐 빠르게 뭐 느리게 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설정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로 돼 있는 빠르게? 거예요. 빠르게? 예. 제일 빠르게? 예, 가장 빠른 속도고요. 아, 이거 러기지 네, 스크린. 러기지 스크린. 이것도 예. 아웃도어 패키지에 들어있는 거지만 제가 추가를 해서. 아, 깡통으로 사면 이건 없는데?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이제 빼볼까요? 이거 어떻게 빼요? 좀 뻑뻑해서. 고급차라서 무서워서 손을 못 대겠어. 제가 이 밑에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밑에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기 이 자리로 해서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어요. 얘를 사면은 다 쓸 수 있게는 만들어 놨네. 쓸 수 있게는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도 공간이 엄청난데? 네, 안쪽으로 공간이 더 엄청 들어간다. 네. 숨겨놓기. 뭘 숨겨놓을까요? 얘는 지금 전동이에요, 그러면? 2열 접는 것만 전동이에요. 2열 네. 접는 거? 네. 피는 거는? 피는 건 손으로 펴요. 아, 진짜요? 파워풀하네. 공간은 다 접어놓으니까 엄청 넓네요. 그래서 뭐 차박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 넓이죠. 올라가도 돼요? 네, 올라가셔도 돼요. 오, 충분해. 예전에 셀토스 때는 이걸 딱 누우면 앞좌석을 접어야 이제 발이 겨우 들어갔는데 얘는 여기 중간에 뭐 안 놔도 그냥 그대로 되는데? 좀 작게요. 이거는 터치식이죠? 예, 터치식입니다. 이거 요즘에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되고 네네.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되나요? 예, 됩니다. 깡통인데도? 네, 그거는 기본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게 원래 그 현대차 SUV는 전부 그 산타페 1세대 그림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 스티커가? 네네. 네, 제네시스 브랜드 SUV 만들면서 요 스티커를 바꿔줬어요. 아, 그 유리에도 제네시스 예, 마크가 있네요. 헤이 예. A신데? 어. 제네시스 구독 좋아요. 야, 문을 딱 여니까 일단 어서 오라고 시트가 뒤로 시트가 이렇게 뒤로. 빠져줍니다. 예. 아, 실내 내장도 되게 고급스럽네요. 예, 요 색깔은 기본 색깔에는 없는 색깔이어가지고 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넣은 게 그거 넣으면 뭐가 바뀌어요? 이 색깔 조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기본은 하이그로시라고 네. 하나요? 그 검정색인데 요거 이제 알루미늄 네. 트림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가지고 이 듀베이지 색깔에만 이 약간 네이비 어두운 아, 파란색이 예, 다 바뀌네요. 있어가지고. 예. 옵션을 넣으면 싹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고무 매트죠, 저거. 네네. 요거는 제가 바꾼 거예요. 원래는. 아, 우리 천으로 된 그런 네. 매트. 예. 근데 이제. 별도로 사재로 사가지고 바꾸신 거예요. 예, 요건 이제 아웃도어 패키지에 있는 옵션에 들어가는 매트거든요. 아, 그럼 정품이네요? 정품이에요. 예. 더 비싸겠다, 그죠? 예, 좀 비쌉니다. 얼마예요? 17, 18 정도 하더라고요. 고무 매트 10?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비싸. 네. 어우, 안락하네요. 핸들이 약간 타원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이. 네, 완전 원형은 아니고 잡았을 때 느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먼저 딱 보이는 게 화면 자체는 진짜 정말 크다. 그 공조 쪽도 다 터치잖아요. 네, 터치도 있고 네. 버튼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이 네. 풀 액정이 아니에요? 돈을 더 줘야 되더라고요. 얼마 더 줘야 돼요? 200 가까이. 이것만 200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여기 이거 ISG 버튼이고요, 그죠? 예. 이건 차선 이탈 방지 예. 버튼이고 예. 조도 조절, 예. 이거 ECS 온오프 버튼, 예. 트렁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예. 뭐 여기 헤드룸이야 뭐 당연히 넉넉할 거고요, 그죠? 예. 주먹 거의 한 하나 반 정도. 옛날보다는 지금 이 센터 쪽이 이게 점점 더 넓어지는 추세잖아요. 차가 그렇죠. 많이 넓은 편이죠.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버튼들이 여기 한가득인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버튼을 이제 뭘 어떻게 눌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되게 좀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쓰기는 좀 편할 것 같고요. 차량이 서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본 것 같고 차를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한번 또 차에 대한 얘기 더 한번 나눠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아, 오글거려 못하겠다. 아, 나 그런 거 잘 못하겠어.